땡김이 좀 심하고요. 30대로 넘어가면서 많이 건조하고 땡기더라고요. 잔주름도 심해지고요. 건조하면서 약간 홍조 이런 게 좀 고민. 날씨가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피부가 건조하고 자꾸 뜨더라고요. 수분크림을 얇게 여러 번 덧바르고요. 메이크업을 최대한 피하고 있어요. 수분크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. 네다섯 개 정도? 몇백 개가 되지 않을까요? 한 100개 가까이는 될 것 같고 신규 제품이 나오면은 다 거의 사용해보는 편이고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. 내 피부에 잘 맞았다가도 안 맞기도 해서 트러블이 올라오면 또 계속 바꾸고.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직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입니다. 청귤 수분크림을 활용한 베이스를 만들기 전에 그런 팁이라든지 두 달에 청귤 수분크림을 사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. 잘 때 이제 슬리핑 팩으로 청귤 수분크림을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한 다음에 좀 두껍게 얹고 자고 나면 엄청 촉촉해져 있더라고요. 매력적인 포인트가 재료였어요. 패키지부터 되게 초록초록해서 약간 봄 느낌도 많이 나고요. 일반 귤보다는 훨씬 비타민도 많고 청귤이 이제 베이스여서 그런지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뚜껑을 열자마자 상쾌한 향이 되게 좋았고요. 상큼함이 커지는 게 프라이머처럼 모공도 커버되는 느낌도 받았고요. 라이트하면서도 촉촉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치 제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발랐을 때 굉장히 수분감이 촉촉하면서 나중에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청귤 수분크림밖에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발라줬는데 되게 막이 씌워지는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효과까지 있더라고요. 듬뿍 바르고 자면은 상쾌하게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 피부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4주 정도 사용하면 어떨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. 훨씬 더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 변화는 더 기대가 되니까 한 달 뒤가 기대가 돼요.